네, 자 그러면 예. 일단 오늘 게스트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교보증권의 김형렬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여의도의 젠틀맨 아, 한때 손지창 여의도 네, 가장 아 진짜 네. 우리 김형렬 센터장님 뵐 때마다 하, 젊었을 때요 어떻게 사셨을까 아, 너무 걱정입니다. 걱정할 건 아니죠 제가. 네. 가만두질 않았을 것 같아. 그죠? 하여튼 화려했던 과거가 있었으나 지금은 다 예전 일로 담아두고 계신 우리 김형렬 센터장님과 함께. 자 그럼 이제 우리 6월에 센터장의 18번이 뭔지 알아요? 노래? 아 노래? 김형렬 센터장님의 18번. 네. 아 궁금합니다. 연상의 여인입니다. 그런가요? 네. 아닌가요? 제 트럼. 한번 얘기했나? 어떤 노래인지. 네. 자,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거 아닌가 네. 생각되긴 하는데. 자, 하여튼 김형렬 센터장님과 함께 오늘 6월의 투자 전략 이제 또 준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네. 5월 좀 힘들었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지난 한 2주 동안 코스피가 한 2, 30포인트 내외에서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리고 현재 지수 위치도 월초 수준과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근데 또 문제가 이런 상황이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주요국 증시가 지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의 가격 저항을 5월 한 달 동안 받아왔다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체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6월에는 다시 확장으로 될 건가 아니면 네. 이런 저항이 지속될까라는 걱정들을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가장 큰 고민은 요즘 저도 자료를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뭐 하반기 전망들 많이 그렇죠.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박석종 위원 자료도 봤고 뭐 이효석 팀장님, 이경민 팀장님 자료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정말 공을 많이 들인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사실 뭐 저도 자료를 준비는 하고 있지만 그 정도 공을 들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양질의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을 토요일 날 제가 소개합니다. 아 그렇군요. 일요일 날인가? 네네네네. 박석중. 아 박석중이요. 아, 예, 네네. 그 자료 정말 잘 봤고요. 근데 이제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의 또 아이디어를 또 생산해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저도 이제 갈망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조금은 참신한 그리고 조금 약간 띵언이 되거나 좀 머리를 한번 쳐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인사이트를 조금 제시해보고 싶은데 띵언 예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기가 네. 개인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즘 보시면은 특히 이제 3프로에서도 느끼시겠지만은 네네. 저 작가분하고도 어저께 이제 잠깐 통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좀 자료 찾는 데에 어려움을 조금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왜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오게 될까? 네. 이제 그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지난 1년 동안에는 상당히 통찰력 있는 자료도 많았었고 여러 가지 어떤 현인들도 많이 등장을 해서 이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이런 상황 등이 있었었잖아요. 네. 그런 과정이 가능했었던 것은 단순 명료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의해서 아주 다양하고 인사이트 있는 어떤 답변들이 나오면서 이런 붐이 만들어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반대로 좀 질문이 좀 많이 복잡해지지 않았나. 네. 그래서 여러 경우의 수와 시나리오에 전제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 네. 조금 클리어, 조금, 좀 쉬운 좀... 답. 네, 답이 조금 흐리멍텅하다라는 거죠. 네. 질문이 좀 너무 복잡해서 네, 너무 많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사이를 보게 되면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네.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냐? 이 단순한 두 가지 질문만을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왔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머릿속엔 다 들어와 있는데 뭐 인플레냐 디플레냐 네. 뭐 경기 확장이냐 아니냐 뭐 테이퍼링이냐 아니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만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미 머릿속에 답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경제는 좋아질 거고 네. 정책은 변할 거고 네. 이것들에 대한 기본 가정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기본 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답을 구하려다 보니까는 조금
억지스러운 면도 조금 생기게 되고 좀 그런 양상이 조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5월 말과 이제 다음 달에 대한 준비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네. 다불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질문을 찾는 자세. 아 질문을 잘해야 예, 된다. 조금 질문을 잘하도록 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그 이 방송 처음에도 블랙록이 지시했었던 그런 그. 네. 보고서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 정말 그런 보고서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플레를 보면서 생각지도 않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런 어젠다를 딱 던져주게 되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또 한번 네. 고민해보고 답을 구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인플레 쏠려 있을 때 지정학적 위기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런 등등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경제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걸 가지고 나서 뭐 테이퍼링을 하네 마네 아니면 이거가 리스크네 아니네 이런 식으로 자꾸 복잡하게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그 조금 단순 명료한 답을 원했었던 투자자들은 더 어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시장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네. 질문을 구하는 방식을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저는 좋은 말씀이신데 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오냐 안 오냐. 네네. 오는 거 아니면 안 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오는 거 아니면 안 오는 거야. 50대 네네네. 50이에요. 네. 자, 그러면 자, 오는 온다라는 분의 말이 설득력이 있으면 온다. 아, 그게 아니야. 나처럼 저처럼 예를 들어서 아, 인플레이션 뭐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안 온다. 그럼 경우의 수를 두는 거지. 맞습니다. 온다 안 온다. 올 경우에 어떻게 하고 안 올 경우에 어떻게 하고. 아, 작전을 이게 짜놓는 거야. 사실 이 부분을 이제 접근하는 질문의 방식부터도 약간 고민이 되었는데 계속 오냐 안 오냐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그래서 거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이 네. 그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 아시죠? 네. 예, 그거를 이제 보시면. 그 내용 중에 그런 질문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 질문에서 학생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는데 네. 남성적 사고가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이에요. 남성적 사고? 네네네. 네. 거기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여자친구 집이 있고 여자친구 집에 방에 페인트를 칠했는데 네.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하고 문을 열면 밖에서 매연이 들어오고 소음이 심해서 네. 열어놓게 되면 그게 괴롭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남자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질문을 하게 되니까 대부분의 네. 남자들은 그래도 문을 닫는 게 낫지 않냐 아니다 열어두는 게 낫다 사실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만을 하고 있었는데 네. 여성분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정답은 네. 여자친구에게 괜찮아? 너 아픈 데 없어? 이런 식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어떤 기본적인 가정에 대한 차이가 되는 거고 네네네. 이 얘기는 다시 말해 이거를 지금 이제 인플레에 대한 논쟁에서 우리가 끌어오게 된다라면 인플레가 오냐 안 오냐에 대한 부분으로만 우리가 자꾸 함몰되기보다는 지금의 인플레가 온다라는 것을 자꾸 부정하지 말고 네. 인플레가 온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걸 가지고 나서 생각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실질 물가와 관련된 고민을 조금 더 요즘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정프로님도 요즘 여의도 이렇게 점심시간 이거 끝나고 나서 아니면 네. 뭐 주력으로 활동하시는 무대가 홍대이실 수도 있고 네네네. 아니면은 이제 여기 여의도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체감 물가가 조금 다르다라는 느낌 좀 받지 않으십니까? 여의도랑 홍대 아니면 네. 지난날에 여의도랑 홍대. 여의도랑 홍대. 네. 식사 때만 딱 점심 시간. 아 여의도가 비싸죠. 엄청 비싸죠. 여의도.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럽게 비싸요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와. 저희도 느끼는 게 이달 올해 초와 비교해서 봤었을 때 네. 아, 이제는 만 원이야 점심 찾는 거가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와, 진짜 없어요. 이제 웬만하면은 만 원이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사실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는 부분 등이 있죠. 아 물론 자영업자분들도 어려우실 테고 요즘 여러 가지 규제가 많고 있는 상황에서 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 넘어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완벽히 고용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라는 거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거죠. 일자리가 없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굶어 죽으란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연 이제 우리 상황에서는 그 정도의 어떤 고용 문제와 취업 문제가 우리한테 직면에 있느냐. 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물가 상승은 엄청난 데미지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정도라고 한다면은 네. 우리가 충분히 다 견딜 수 있는 인플레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여의도 점심 물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하나 어저께 뉴스를 보다가 저런 뉴스가 떴었어요.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네.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 이런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 네.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이제 네네. 그러다가 궁금해 한번 저는 이제 요즘은 제가 답을 네. 구하기보다는 질문을 구하려고 자꾸 제가 저 스스로 질문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예전에 스타벅스가 처음 들어왔었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었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제 기억에 스타벅스 제 머릿속에는 3,000원부터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 전 뭐 한 잔 커피에 대한 예, 가격이 한 3천 몇백 원 정도 기억이 예, 예, 있습니다. 근데 예. 뭐 그 가격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느꼈었었어요. 점심보다 더 비싸다고 그랬었죠. 그랬었죠. 예. 당시에 뭐 실제로 뭐 우리가 자판기 커피가 200원, 300원 할 때인데 아무리 비싸봐야 300원이었는데 커피 한 잔을 3,000원 넘게 주고 먹는다라는 게 그게 말이가 되느냐. 무슨 프라푸치노 뭐 이런 거 하면 5,000원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타벅스가 처음 들어왔었던 게 97년이었더라고요. 97년. 네. 이대가 1호점 아닙니까? 그렇죠. 이대 네. 1호점이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그 스타벅스 코리아가 들어왔었고 처음 들어왔을 때 스타벅스 한 잔이 2,500원이었다라고 봅니다. 아, 당시에. 그래요.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 최저 임금이 1,450원이었었어요. 1시간에. 예, 97년도에. 아. 예. 그러니까는 최저 임금 1인당 최저 임금보다도 무려 한 두 배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었었던 거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그 1인 최저 임금이 약 한 8,500원 정도입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우리가 사서 먹는다라고 그러면 지금 한 4,000원 초반일 거예요.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그게 내린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가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또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커피값도 두 배 이상이 오른 것은 맞는데 네. 문제는 그 사이에 최저임금의 상승 속도도 훨씬 더 빨랐네. 훨씬 더 빨랐죠.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이 여러 우리 그 사회적인 부의 여러 분배 과정에서만 또 생각해서 본다라면. 우리가 앞으로도 그 감내해야 되고 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네네네. 저는 여기서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물가가 오른다라는 거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충분히 되어 있다라는 거죠. 아. 되어 있다라면은 여기에서 아니, 되어 있다는 건 어떤 의미로 되어 있다. 우선은 일정한 소득과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현재 시스템이 갖춰져 있게 된다라면은 너무 지금 물가에서 비롯되는 여러 논쟁 등에 대해 함몰될 필요는 분명히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 위치해 있었을 때 그 상황에 맞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일 거고 네. 이제 여기에서 그 과정에 우리가 어떤 투자라는 부분을 접목시켰을 때 네. 그 강약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사실 그동안에 지난 1년 동안에는 강을 선택하는 것이 맞았다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부터의 변화의 과정에 우리가 투자를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보수적이거나 비관적인 전망을 갖자라는 얘기도 아닌 거거든요. 네네. 대신 어떤 강도에 대한 차이에 있어서 앞으로의 경제 활동에 있어 보다 중요한 부분이 이제는 지난 1년 동안에 투자 쪽에 조금 더 비중이 높았다라면, 당분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된 변화의 과정에는 생산 활동, 네. 소비 활동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이런 고민 등이 조금 더 필요해져 네. 있다. 정도의 의미로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에 우리가 이제 대비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그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예를 들어 뭐 계란 한 판이 갑자기 5천 원하다가 만 원 됐다고 해서 뭐 100% 올랐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감내할 수 있겠죠. 네네네. 그런 맞습니다. 감내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막 전체 따졌을 때 몇 프로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또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들 많이 하고 그 시장이 이제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뭐 채권시장 이런 데가 이제 감당이 안 된다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도 우리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내 가능한 수준에 우리 저 튼튼한 체력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소비에서야 뭐 감내는 뭐 어떻게든 하면 하겠죠. 계란 그렇죠. 좀 덜 먹어도 네네. 되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감내, 그러니까 금융에서의 감내도 우리가 가능한 건지. 네. 그래서 좀, 이전에도 네.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각 나라별로 돈을 많이 풀어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돈이 그 시장에 머물러 있는 한 어쨌든 우리는 살아갈 수는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돈이 말라가고 그 지역 경전에 머물지 않고 다른 쪽으로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네네. 그때 만약에 이제 그 시스템 내에는 위기가 닥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과거에도 외환위기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돈이 밖으로 줄줄 새면서 그 문제가 시작됐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전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드렸듯이 지금 정부는 어쨌든 정부와 중앙은행은 돈을 풀어놨어요. 그러면 우선은 지금 당장의 문제는 수습이 됐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경제 환경에서 우리가 걱정하게 되는 것은 지금 풀어놓은 돈들이 그 지역 경제와 사회 구성원을 부양시키지 않고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의 배를 불리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커진다는 거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네.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자산 시장은 발작을 한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그 돈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려 한다라고 하면 정부가 제동을 걸겠죠. 교육 장벽을 올리려 할 거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시장은 놀리려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 이 시장에 불어넣은 돈이 그 사회 구성원의 절대 다수에게 고르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 아니면 상위 계층으로만 이게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중앙은행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나서야 이들이 그 손을 대야만 실제적으로 정말 어떤 상위 계층과 고소득층에 대한 부분 등이 깜짝 놀래고 어느 정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화의 선상까지 우리가 접근을 해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데 네. 아직까지는 그 선상에 다가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 그 레벨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직접 나설 수준까지 그렇죠. 가는 건 아닌 그렇죠. 것 같다. 그래서 네. 그 과정이 이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초 사이에 네. 이제 실제적인 액션이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6월 말이기 때문에 5월 말이기 때문에 이제 6월을 준비하면서 가장 뭐 저도 관심 있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 다음 달에 있을 G7 정상회담이죠. 네. 네, 거기는요 결국 서구권 경제에서 어쨌든 대면 회의를 처음 정상들이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이 과정에서 다루게 될 얘기는 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백신 접종을 어느 쪽 어떻게 빨리 높일 것이며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시킬 것이냐 네. 뭐 이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또 중국에 대한 여러 의식 중국을 의식한 여러 가지 발언 내용들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나를 세워서 나올 것인지.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6월에 투자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을 이제 짚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장 이제 우리도 초청을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서구권 열강 등이 모여서 그 정상들 사이에서의 첫 대면 활동인 만큼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사실 지난 트럼프 정부 기간 동안의 G7 회담은 상당히 껄끄러웠었거든요. 항상 모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하나를 두고 주변에 나머지 선진국 네. 그 정상들이 네. 약간 조금 그림이 안 좋았죠. 그렇죠. 네. 공격하는 듯한 약간 좀 그런 네. 양상 등을 보이긴 했었었는데 네. 어쨌든 바이든 정부의 출범 이후에 네. 다시 협력 관계로에 대한 전환이 가능하게 된 것이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네.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만약에 호의적인 내용들이 많아진다. 네. 뭐 여행 버블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백신 보급을 조금 더 강화하자. 뭐 그 백신에 대한 특허권 보급 확대라든지 지적재산권 확대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지역별 생산 기지에 대한 확충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된다라면은 네. 아, 우리 생각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장은 상당히 어떤 네. 강한 자신감을 갖고 시장은 시클컬 위주, 경기 민감 산업 위주로 상당히 관심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여지 등이 생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G7에서 우리 이제 백신 뭐 우리 선진국들이 주로 만들고 많이 맞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이라든지 뭐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도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뭐 지적재산권을 좀 제한을 푼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생산을 하여튼 한 뜻이 돼 갖고 하여튼 최대한 한번 늘려보자 뭐 이렇게 갖고 보급률을 늘리는 방향으로 결정이 난다면 아마 대체로 이제 그쪽으로 하긴 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거기서 뭐 싫은 얘기를 할 리는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우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은 많을 것 같고 그러면
경기 민감주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역시 뭐 여행주라든지 네. 아니면 일반 소비 관련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커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현재 미국 정부 기준으로 안 바뀌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상 정책은 안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과연 완화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게 될 건가 아니면 계속 미국은 본인들의 주장을 계속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돈을 이렇게 풀어놨는데 각 네. 나라별로 수입을 늘려버리게 되면 돈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네네. 그게 네네.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네. 그냥 예측되는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지금 미국과 중국은 뭐 패권 경쟁이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끝나지는 네.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미국은 또 유럽에 친한 나라 뭐 호주 등등 해갖고 이제 아마 중국을 더 이렇게 압박하거나 이럴 것 같단 말이죠. 사실은 그거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해요. 네. 이번에도 보면 G7 국가들이 모임과 동시에 네. 의장국인 영국에서 초청한 나라들이 한국을 초청을 했고 네. 호주, 인도, 남아공, 브루나이 이런 나라들을 초청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인도라든지 호주 이런 남아공들은 연영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초청을 했나 싶은 감도 있는데 한편에서 보면은 중국을 둘러싼 나라들을 다 초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칫 비춰지기에는 뭔가 어떤 공세를 가져가기 위함인가? 그리고 그 존슨 총리가 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 초청국들을 초청을 하면서 썼던 표현 중에 그 내용을 찾아보면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전 세계인의 60%를 이번에 모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됐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조금 이념적인 내용을 조금 섞어서 멘트가 나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껄끄러움은 네네네. 있죠. 그러니까 네. 그 상황이면 우리나라는 네. 대체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중국이 이제 뭐 중간재를 좀 팔고 그게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가고 전 세계로 가고 이제 이런 거에서 많이 이익을 받던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으로 그 많은 물량을 지금도 아마 우리나라 최대 교육국이 중국이 그렇죠. 아닐까 싶긴 한데 그렇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매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나?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아, 그런가요? 사실 이제는 너무 이제 어디 누군가에 귀속된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보다 네. 외교나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의존도가 큰 나라라는 거는 네네네. 인정을 하는 부분이겠지만 네. 자꾸 우리가 자꾸 그렇게 좀 피해 의식 속에서 해석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나라 대 나라인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구 들어가기보다 얻어낼 때 얻어내기 위한 뭔가에 강수를 써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기업들은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나 정책 당국, 외교 당국에서 미리 늘상 그런 거를 전제를 하고 네. 접근을 하기 시작하고 나면 이미 지구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이제 어떤 선택에 대한 개념 쪽으로만 보기보다는 네. 최대한 우리나라만 생각해서 네. 우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만 일을 진행하고 네네네.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필요한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저 세토 형이 보실 때 6월 네네. 가장 핵심 이제 G7. G7이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다. 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우려되는 부분이나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2분기 프리어닝 시즌으로 들어가거든요. 프리어닝 시즌. 그렇죠. 이제 네. 실적 전망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네. 최근까지 올해 상장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2분기는 약간 톤다운 되지만 3분기는 더 좋을 거야.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약간 조금씩 보면 요즘 눈높이가 낮아지는 행위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 뉴스를 보게 되면 뭐 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조금 내려갔다, 뭐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조금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네. 요런 게 이제 조금 껄끄러운 부분입니다. 아, 실적이 네. 약간 좀 우려되는 네. 약간 부분이군요. 약간 톤다운 되는 분위기들. 그리고 뭐 어제도 LG화학 같은 경우가 외국계 매도 리포트 나오면서 퉁 달아버리는 현상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현상이 나올 것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는 갖고 계시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 톤다운에 대한 부분과 매크로 상황이 여전히 시장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거, 그 균형점에 대한 과정에서 지금 밸런스를 유지하시는 부분 등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뭐 시장이 뭔가 붕괴되거나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여러 속도나 이런 측면 등이 많이 느려져 있다.
네. 그리고 지금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조금 단순 명료하게 만들기보다 복잡하게 만드는 질문들이 많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 명료한 질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네. 조금은 그에 대한 톤다운을 생각해 두시는 부분 등이 필요하다.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월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군요. 기대를 안 한다기보다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약 정도에서 강보다는 조금 약한 드라이브 정도 예.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그 안에서도 저는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좋은 질문 주시면 네. 또 언제든지 그에 맞는 답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여의도의 젠틀맨 네. 교보증권의 김형렬 센터장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염블리 염승환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